한번 덮개를 열어볼게요. 피아노와는 달리 덮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델을 만든 악기 제작자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쉽게 열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보면대도 지금 바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거든요. 이거를 다시 빼서 제자리로 다시 껴 넣어야 돼요. 보면대도 설치한 모습이고요. 이제 악기 덮개를 열어볼게요. 지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밀어서 빼서 고정시키면 돼요. 짜잔. 페달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연주자는 발이 아닌 무릎으로 페달을 눌러줘야 돼요. 이 페달을 누르면, 무릎으로 누르게 되면 건반이 이렇게 움직이고요. 이거를 누르면, 가운데 중간을 누르면 소리가 작아지고, 이렇게 가장 오른쪽을 누르면 음이 올리게 돼 있어요. 이 페달을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줄을 올리게 올라가 준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보다 조금 따뜻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건반은 깊지는 않고, 특징적인 것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반대로 돼 있다는 거.